섹터 중에 유망한 섹터는 뭐지?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리 알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전방 업종들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마켓이다. 업황이 좀 쉰 것뿐이죠.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고수님의 원픽은 뭐예요? 1위는 뭘 것 같아요? 1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레벨로 가는데 업사이드가 열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알던 종목 중에 제일 단연 베스트겠네요. 네.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 회전. 네, 오늘은 고수 회전의 수익 단장 조성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고수님 요즘 장이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서 네. 매일매일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제가 오늘 2024년도에 유망해 보이는 7개 섹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진짜 2024년을 준비하면서 꼭 들어야 되는 네. 고수 회전 7위부터 볼게요. 로봇. 네. 서비스하는 로봇 있는 음식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빙 로봇을 많이 봤어요. 네,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빙 로봇이.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서비스 로봇 딜리라고 하는 아이는 한 달에 30만 원이면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너무 싸네요. 네, 굉장히 가격이 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의 상승이 이 로봇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봇 시장의 종합 경쟁력을 따져보면요. 일본, 독일, 미국 순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후발주자예요? 네, 서빙 로봇의 80, 90%는 중국산입니다. 중국은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로봇 기업들을 M&A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로봇들이 국산화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개화가 돼도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내지 못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대부분이. 네. 여전히 로봇 시장의 주류는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은 그 포션이 크질 않습니다. 로봇 시장에서. 지금 산업용 로봇들은 멀티플이 50배 이하입니다. 그런데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초일류 기업 몇 군데는 멀티플이 50배에서 100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PER이. 그렇다고 해도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 말고 조금은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교수님은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당히 많이 국산화율을 진행을 한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국산화한 핵심 부품들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협동 로봇의 라인업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의 개념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면 재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회사의 제품을 택하겠습니까? 휴보의 제품. 네. 뭐 이 회사의 기술력은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사실 이렇게 물려줘도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탑 6, 6위 볼게요. 네. 자동차요? 네. 멀티플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자동차죠. PER 5배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아차, 현대차. 근데 그 얘기도 있잖아요. 테슬라가. 네. 전기차 가격을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현대차나 기아차 전기차에도 안 좋은 영향 끼치나요? 굉장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괜찮아요? 네, 안 괜찮죠. 리스크 요인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임금이 굉장히 상승됐잖아요. 네. 네. 자동차는 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코스트 부담이 커진 거죠. 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섹터를 가지고 온 이유는 2024년 10월부터 IRA의 수혜를 받는 전기차의 양산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이 조지아 공장이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IRA 때문에 만든?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감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인건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기차의 1년 글로벌 생산량을 보면은 중국이 52%,
유럽이 24%. 분명히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미국은 9%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비 규제를 완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전기차를 탈 필요가 없네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전기차를 개발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뒤처졌어요. 반대로 팔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마켓이 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GDP 8,000불 정도를 넘어야 차량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런데 8,000불이 안 되는 국가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도 10월에 조지아 공장의 오픈이라는 건 충분히 기대 요인일 수 있죠. 이거는 그러면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는 기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자동차 산업을 갖고 싶어해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꾸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내연차 중심의 매출 구조를 아직은 가지고 있는 현대차한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께서는 미국 대선도 열심히 보시고 현대차가 출시하는 전기차들의 성과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기차가 마켓쉐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평가되어 있던 주가는 릴레이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두 개만 좀 잘 보면 될까요? 초인류 부품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전기차하고 이제 포드의 라인업에 전용 부품 라인을 지금 셋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배터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전기차에. 그래서 폭스바겐하고 계약을 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다. 앞으로 실적과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두 말할 것 없다. 2024 유망 섹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수에게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5위 볼게요. 2차전지. 네. 자동차 바로 위에 2차전지가 있네요. 네,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죠.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런 게 배터리 셀 업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가 엄청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좋고 삼원계 배터리의 선두주자인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어느 정도의 수요를 필요로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3사를 합쳐서 한 300기가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경쟁업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100기가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시장이 그렇게 쉽게 100기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2차 전지 산업에서 기술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4680 배터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최고 사양의 원통형 배터리가 4680입니다. 고밀도화되어 있고 가볍고 그래서 대형 차량들에도 장착을 해도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지금 현존하는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고사양의 배터리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시장이 유럽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IRA의 발효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마켓이다. 미국은 SUV나 대형 트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탑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훨씬 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2차 전지 종목을 볼 때 이 4680 배터리를 만드는 곳인지를 좀 봐야 될까요? 4680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탑픽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4680 배터리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다른 건 또 없을까요? 몇 개 더 소개해 드릴까요? 네. 삼성 STI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그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수직기어라 속에서 양극재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2024 베스트 탑 7. 4위 볼게요. 디스플레이. 바닥이죠, 지금 다. 아, 바닥이에요? 네, 주가들이. 최근에 VR, AR 기기 중에 애플 비전 프로라는 게 출시가 됐었죠. 이 IT 산업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출현으로 상당히 많은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생긴다. 그럴 가능성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OLED로 전환이 됩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이 안 쫓아갈 수 없어요. 시장이 커지겠죠.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OLED 채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그 두 업체가
시장의 8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프리미엄 자동차에는 상당히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이 전방 산업의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네. 중국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고. 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LCD 업황을 중국이 다 망가뜨렸습니다. 아주 저가의 LCD를 내놓은 거죠. 아. 네. 중국의 스마트폰에 또 정부를 등에 업고 OLED를 지금 장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OLED보다는 훨씬 더 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애플이 중국에 출시할 때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지금 OLED 업종의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네. 이 두 종목 위주로 좀 보면 될까요? 물론 뭐 두 종목 위주로 보셔도 되겠지만 OLED의 밝기와 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재 기업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덕산 네오룩스와 장비군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뭐 덕산 네오룩스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회사고요. 예, 현금성 자산도 많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은 OLED 8세대의 증착 장비를 만드는데요. 뭐 단연 독보적입니다.